에베도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모나, 너희들 표정을 보아하니 설마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야? 조사도 하고 설산의 많은 곳을 유심히 보기도 했는데 너랑 비슷한 사람은 못 봤어. 널 봤다는 사람도 없고.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니야. 이쪽도 진전이 별로 없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수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설산의 일부 장소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어. 눈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나와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 남긴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 발자국이 꽤 많았는데 설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험가를 하나씩 배제해야 할 것 같아. 모험가에 관한 거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 저쪽에서 들려온 것 같아. 그 사칭범이 또 나타난 건가? 빨리! 이게 무슨 봉변인지. 너희였어? 부정할 수 없네. 이 일대에서 며칠을 헤맨 건 사실이니까. 아까 발라드 씨도 만났어. 그 좀 경솔한 사람 말이야. 너도 알지? 운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모험가의 생존 지식을 좀 알려줬지. 그러고 바로 행사에 참여하러 가던데? 설마 아직도 산기슭에 있는 캠프까지 못 갔다 온 건 아니겠지? 네가 보다시피 그냥 산사태나 쌓여있던 눈이 무너졌다든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좀 있었어.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 경험이네. 어쨌든 캠프까지 못 간 건 사실이야. 요 며칠 운이 너무 나빴거든. 어떤 힘이 우릴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제랄드한테 미리 안전한 곳에서 기본 체력 훈련을 시켜둬서 다행이야. 죄송해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전 운이 나빠서 제 옆에 있으면 불운이 온거든요. 저 때문에 성가신 일을 겪게 됐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 이게 운명의 힘이겠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힘 말이야. 맞아. 맞아. 우린 익숙해진 지 오래라고. 게다가 우리도 딱히 운이 좋진 않아서. 진짜? 나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아니면 내 운을 좀 나눠줄까? 내 것도 나눠줄게. 요새는 별로 운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너희들 좋아. 모두의 운을 받았으니 분명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응, 당연하지. 보물찾기 까마귀 휘장을 던져서 시험해보자. 뒷면이네. 내 예상과 정반대야. 이걸로 운을 점칠 수 있어? 게다가 못 맞췄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이건 앞면이랑 뒷면이 있으니 맞힐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야. 운의 본질이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불운을 전부 써버리면 행운만 남게 되는 거지. 휘장 던지기를 실패하면 불운을 소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행운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야, 베넷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암튼 내가 까마귀 휘장이 어떤 면인지 못 맞췄으니까 캠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설마... 어디 보자. 이쪽 길 맞겠지?
우왕! 엉덩이 아파. 이런 곳에 왜 부서진 얼음이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해. 그야말로 불운의 기적이랄까? 난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베넷은 정말 대단해. 엠버, 혹시라도 나중에 베넷이랑 팀이 됐을 때 이런 일 생기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어? 아이, 알겠어. 그러고 보니 좀 지친 것 같긴 해. 산길 걷는 것도 체력 소모가 심하네. 다들 피곤해 보이는데 내 야영지로 가서 잠깐 쉬는 게 좋겠어. 아, 너무 졸려. 따끈한 수프 한 그릇 마시고 푹 자고 싶어. 갑자기 엄청 잠 오네. 이러다 엠버가 눈밭에서 자버릴지도 몰라. 다들 움직여. 일단 알베도의 야영지에서 잠깐 쉬면서 재정비하고 다시 하산할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야. 다들 편하게 있어. 아참, 야영지에 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잠시만. 뭐 하는 거지? 그림 그리는 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의자를 그리고 있어. 잠깐, 연금술로 그림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가능해? 그림을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금술로 제작 과정을 생략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거치면 생물의 창생까지로도 확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난 등받이 의자로 만들어주라! 좋아. 등받이 필요한 사람? 나! 나도! 나도 등받이 의자 하나 줘. 그럼 나도! 네 작은 의자에 붙어 하는 것보단 낫거든? 흥! 진짜 의자가 생겼어! 대박! 우와, 정말 편리하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필요하다면 오늘 밤 묵고 가도 괜찮아. 저녁 식사까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먼저 좀 쉬고 있어. 난 가서 화롯불 좀 볼게. 알베도 혼자 일하게 둘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돕게 해줘. 조금 더 기다려줘. 저녁 먹기 전에 준비할 게 있거든. 물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줄이야. 전에 눈꽃의 영롱한 질감을 재현하기 위해 서리꽃을 가루내서 하얀 물감에 섞은 적이 있어. 전체적인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지. 대신 보관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난 아직도 설산에 존재하는 위협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널 지킬 거야. 이것만은 믿어줘. 난 괜찮아 라고만 대답하고 싶네. 하지만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나도 솔직해져야겠지? 최근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생명과 창조 등에 관해서 말이야. 기본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너와 의논한다면 너한테 곤란함만 더 많이 안겨주게 될 거야. 내 생각이 정리되면 말해줄게. 그 전까지는 좀 이해해줘. 걱정 마. 오늘처럼 화롯불에 둘러앉아 얘기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 대화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건 내 개인적인 습관 때문이야. 내가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물론 나랑 더 얘기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고.
내가 쓰고 있는 야행지긴 하지만 어려워 말고 편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아, 제랄드 씨에 대해 묻는 거야? 유라 씨가 그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풀세트로 짜줬다고 들었는데, 신인이긴 하지만 믿음직한 선배가 있으면 분명 빠르게 성장할 거야. 에휴, 전부 내 탓이야. 동료들한테 계속 패만 끼치고. 평소라면 운 좀 나빠도 그만이지만 설상 같은 곳에서는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야. 어? 괜히 말했네. 말이 씨가 되는 건 아니겠지? 나? 그대로지 뭐. 여전히 운이 나빠. 하지만 불운 이 날 완전히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거야. 이렇게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소중히 여겨야지. 미안, 또 성가신 일에 휘말리게 했네. 기사단 사람들과 별로 안 친했는데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됐어. 다들 능력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착하고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아. 아 참! 나중에 시간 나면 우수한 동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려줘. 아, 너도 이따 밥 많이 먹어. 설산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이야. 눈사람?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엠버는 내가 만든 눈사람의 포즈가 너무 예술적이래. 일반적인 동글동글한 눈사람이 아니라던데? 칭찬인지 비웃는 건지. 어쨌든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설산 환경에는 꽤 익숙해졌어. 하지만 후배 가이드의 엠버 일행이랑 단체 행동까지 내겐 익숙하지 않은 일이야. 일단 수락했으니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건 나중에 청산하려고. 나? 난 괜찮아.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어. 나보다는 엠버랑 베넷을 찾아가봐. 둘은 아직 설산 환경에 적응 못하고 있으니까. 알베도랑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넌 분명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거야. 그 화술로 엠버랑 베넷한테 설산 생존 법칙 좀 전수해줘. 너라면 식은 죽 먹기겠지? 나? 난 괜찮아. 나보다는 엠버, 알베도랑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베넷을 말하는 거라면 대충 익숙해졌어. 별일 아니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참에 충분히 쉬어두라고. 설산의 밤은 아주 길거든. 이럴 때 차가운 술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볼일 봐. 야영지 안은 정말 따뜻하네. 요에?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 체력이 요엘보다 못한 것 같다니까? 어릴 땐 놀 때만큼은 절대 지치지 않잖아. 설사는 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 같아. 페보니우스 기사라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선 늘 주변을 정찰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 그래도 이번 특별한 모험은 나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어. 사실 요엘이랑 놀아줄 때 할아버지가 많이 그립더라. 할아버지가 실종된 후엔 한 번도 뵌 적 없거든. 잘 지내고 계시려나?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우수한 정찰기사가 돼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려야지. 아, 그거? 괜찮아. 유라는 좋은 애거든. 겉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 아니야. 베넷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기운 차리는 성격이고.
알베도한테 신세 진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이게 됐으니 전화 위복이라고나 할까? 응, 고생했어. 너도 좀 쉬어. 조금 더 기다려줘. 저녁 먹기 전에 준비할 게 있거든. 거의 다 됐어. 여행자, 모닥불 피우고 다 들어와서 식사할 준비하라고 해줘. 아, 됐다. 저녁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다들 와서 저녁 먹어. 몬드성에 있는 인기 레시피를 몇 개 만들어봤어. 디어헌터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거야. 다들 사양 말고 많이 먹어. 우와, 맛있는 냄새!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잠깐, 그 채소 부침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줘. 이봐! 대불러라. 히, 맛있었다. 알베도,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식당 요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걸? 연금술사는 원래 요리도 잘하나? 그럴지도 모르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항상 플라스크를 조심히 다루는 손으로 설마 소금이랑 후추를 마구 넣겠어? 일리 있어. 어우, 배부르니까 졸리네. 배에 앉은 채로 잠든 거야? 엄청 피곤했나 봐. 잠든 자세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 좋아. 엄청 잘 자네.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사과 안 먹을래요. 허니 캐럿 그릴이랑 어부 토스트가 먹고 싶어요. 허니 캐럿 그릴. 엠버, 네가 좋아하는 요리잖아? 맞아. 난 디어 헌터의 허니 캐럿 그릴이 제일 좋아. 여행자, 그거 알아? 유라랑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디어헌터에 엄청 자주 갔었거든? 나중에는 사라씨가 우리 얼굴만 보고도 요리를 대신 주문해주더라니까? 우리가 맨날 같은 것만 시켜서 외워버리신 거 있지? 몬드성 사람들이 우리처럼 같은 요리만 주문하면 일하기 훨씬 편해질 거라면서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우와, 항상 같이 밥 먹는구나. 진짜 친한가 보네. 히히, 나도 맨날 얘랑 같이 먹거든. 이게 바로 우정의 상징이겠지? 같이 식사하는 것뿐인데 뭐 그런 걸로 관계를 가늠할 순 없어. 한 끼 먹는 거랑 여러 끼 먹는 건 차이가 있죠. 히히, 알겠다. 유라는 인정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턱을 높이 치켜들거나 두 손으로 허리를 짚어. 다들 눈치챘구나. 유라의 특징은 역시 파악하기 쉽다니까.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지? 그럼 난 얼음 호수에 다녀와야 해서 먼저 실례할게. 이 시간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려고? 기다려! 잔다고 하지 않았어? 넌 여기서 쉬고 있어. 나도 갈게. 날도 늦었고 어둡잖아. 길 찾는 건 내가 더 잘하니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얼음물 목욕이라. 으이, 정말 대단해. 고기가 엄청 크다. 아버지 좀 괜찮아요. 이제 어엿한 무언단 단장이라고요.
베넨 녀석 잠꼬대 엄청 심하네. 좋아, 이제부턴 자유 시간이야. 그림 그릴 시간이야. 뭘 그릴지는 정했어? 물어볼 필요 없어. 당연히 최고의 파트너인 나지. 하지만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어. 여기선 자고 있는 베넷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오케이! 화판, 도화지, 붓이랑 물감 모두 까먹지 말고 챙겨! 말이지. 여기서 그리자. 참고용으로 우아한 포즈를 취해줄게. 야, 뭐야 그 표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내 포인트를 잡아서 그려봐. 완성되면 집에 걸어둘 거란 말이야. 패기가 넘치는 건 좋은 일이야. 네 작품 기대할게. 그럼 머리부터 그려보자. 네 눈에 난 보통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 어? 내가 너한테 그런 이미지였구나. 됐어. 일단 마저 그려봐. 다음은 몸통이야. 빨리 네 마음속에 내 모습을 그려보라고. 어쩐지 기분 좋은 작품일 것 같진 않은데, 게다가 좀 긴장된달까? 어디 보자. 아, 이게 뭐야? 너 진짜? 선도 매끄럽고 구도도 프로급인데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냐고? 매끄럽고 프로급이라고? 그리고 이 눈빛도 너무 평범해. 영혼이 없잖아. 여행자, 예전에 다른 곳에서 미술 배운 적 있어? 뭐? 진심에서 우러러 나온 내 모습이 이렇다고? 특별? 이게 네 눈에 귀엽다는 거야? 좀 억울하긴 한데 반박할 수 없네. 그렇구나. 페이몬이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다 됐어. 페이몬, 어때? 예술적 가공은 미술의 중요한 요소야. 네가 그림 속 모습이랑 다르다는 건 아니야.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지. 어찌됐든 그림의 모델은 너잖아. 그러니까 페이몬, 이 그림을 편하게 받으면 돼. 네가 좋아하는 곳에 걸어둬. 우와, 고마워 알베도. 난 포인트만 추가했을 뿐이야. 감사는 여행자한테 해야지. 거의 다시 그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 오예, 나도 내 초상화가 생겼어. 나중에 여기저기 자랑해야지. 아니야, 기회 되면 다음에 너도 한 장 그려줄게. 기념으로 집에 걸어둘 수 있게. 내 야영지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는 일은 잘 없거든. 시끌벅적하고 존스런스럽기도 하지만 싫진 않아.
이 설산에서 시끌벅적하기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 날이 밝았어. 애들이랑 합류하자. 야, 좋은 아침! 어제 진짜 잘 잤어. 너희는? 푹 쉬었어? 평소랑 같아. 나쁘지 않았어. 낮엔 밝으니까 산길 가기도 많이 편할 거야. 지금 산밑 캠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에이, 출발! 빨리 가면 같이 점심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방금 야영지 앞에서 휘장을 또 던져봤는데 이번에도 못 맞췄어. 나쁜 운을 다 썼단 뜻 아닐까? 오늘은 무사히 하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는 꼭. 이런, 눈사태야. 다들 피해! 여행자, 페이몬!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다행이다. 난 팔만 살짝 스쳤어. 별거 아니야. 멀쩡해. 다른 두 사람은 주변에 없는 걸 보니 아마 눈사태에 휩쓸려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 그 둘의 실력이라면 생명의 위험은 없을 거야. 하지만 바위나 얼음 눈덩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이 추운 곳에 쓰러졌다면 얼른 내려가서 구해야 돼. 응, 바로 가보자. 베넷! 베넷, 괜찮아? 들리면 대답해. 베넷!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베넷? 너야, 베넷?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만져볼게. 머리만 좀 어지럽고 몸은 안 아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야. 가슴 철렁했네. 어지러우면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괜찮아요. 자주 겪는 일이라 별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참, 알베도는? 너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너랑 같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어. 베넷을 찾았으니까 알베도도 그리 멀리진 않을 거야. 주변을 찾아보자. 알겠어. 알베도! 반응이 없어. 이 근처엔 없나? 왜 여기도 없지? 일단 애들이랑 합류하자. 어때? 찾았어? 그의 흔적은 없었어. 나도 못 봤어. 이상하다. 우리 쪽에도 없던데. 대체 어디 간 걸까? 너희들. 알베도! 너 괜찮아? 괜찮아. 드디어 다 모였네? 저기, 역시 나 때문에 눈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 까마귀 휘장으로 운세를 점치는 건 좀 아닌가 봐. 그래서 다들 나랑 모험하기 꺼리는 거겠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운이 좋은 타입은 아니거든. 사고 좀 일어났다고 해서 널 탓하진 않아.
맞아. 게다가 설사는 워낙 위험한 곳이잖아. 설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운 때문일 리 없어. 여행자, 왜 그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너... 하, 설마 너도 머리를 부딪힌 거야? 휴... 돌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우린 계속해서 가야 돼. 설산이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진 것 같은데 내 괜한 착각이었으면 좋겠군. 산 아래의 모험가들과 합류하는 게 급선무야.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응, 다들 머리 위랑 발밑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움직이자. 꽤 오래 걸었고 방향도 정확해. 산기슭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승리가 코앞이야. 좋았어. 캠프에 도착하면 뜨거운 국물 한 사발에 고기도 구워 먹을 거야. 다들 더 이상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야, 왜 그래? 아까부터 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배가 고픈 거야? 추워서 그런 거야? 네 머리를 꼭 안아주면 좀 따뜻해지려나? 설산에 이렇게 오래 있던 적은 잘 없는데 춥기는 해도 풍경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치, 유라? 유라? 아, 미안. 못 들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전에 너 찾으러 설산에 왔을 때도 항상 가던 데만 갔었잖아. 근데 여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 풍경도 훨씬 아름답고.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하면 설산에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질 텐데. 그러게. 사람들은 추위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기피하지만 얼음은 겉표면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지. 얼음 아래 숨어있는 것들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발견할 수 있어. 알베도? 이쪽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야? 맞아요. 이 일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까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가 아직도 좀 어지럽네. 이 갈림길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아직 좀 어지러워. 시야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두 길 다 갈 수 있어. 이쪽은 좀 은폐된 길이지만 더 짧아. 오늘은 다들 지쳤으니 지름길로 가는 게 좋겠어. 날 따라와. 잠깐. 베넷이랑 엠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었다 갈까?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하자. 그러고 보니 확실히. 어? 난 아까 정신없는 와중에 머리를 부딪힌 걸 거야. 눈치챘구나. 이렇게 사소한 일로 모두의 시간을 지체해도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몸 상태가 우선이지. 응. 미안. 다들 고마워. 모두들 고마워. 어지러울 땐 물 마시면 좀 나아져. 반듯하게 눕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고마워, 베넷.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잘하는구나. 삶이 준 선물이랄까? 베넷은 전에도 어지럽다고 했었지? 둘 다 무리하지 말고 푹 쉰 다음 움직이자.
유라가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친구를 걱정할 땐 누구보다 열심이라니까. 유라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째려보지 말고. 여행자, 표정이 무거워 보이네. 무슨 생각해? 전투를 오래 해온 사람의 직감이 이런 거겠지. 나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달까? 하지만 확신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어. 뭐라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너도 비슷한 느낌이겠지? 여행자, 내 생각엔 너... 이 마물은 무척 복잡하게 구성돼 있으니까 조심해. 공격은 나한테 맡겨. 저게 대체 뭐야? 사람이었다가 식물이었다가. 다들 다치진 않았지?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인지 좀 설명해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마물이 내가 전에 만난 녀석이구나. 맞아요. 유라 씨 생각대로 이건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 구라구라 꽃이에요. 구라구라 꽃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 보통은 불가능해. 하지만 여긴 드래곤 스파인이야. 좀 특별한 경우지. 이 땅에 축적된 마룡의 피가 지맥을 통해 마물에게 전달돼서 빠르게 변이된 걸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설산에는 마룡 두린의 시체가 숨겨져 있어. 상상을 초월한 생명현상이 대륙 어딘가에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이곳일 거야. 두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생명체야. 그 존재는 무수한 가능성을 증명해냈지. 즉, 우리가 있는 이 설산의 본질은 생명의 신비를 위한 보금자리이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원상이지. 그 눈사태도 이 사칭범이 일으킨 거겠네? 맞아. 너희들이 하산하면서 겪은 일들도 이것에 치실 가능성이 커. 아마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노린 것 같아. 참, 그랬었지. 깜빡했어.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목적이 대체 뭘까? 우릴 없애려는 건가? 그거에 관해서 짐작 가는 게 있긴 해. 구라구라 꽃은 의태에 능한 생물이야. 우리가 평소 야외에서 보는 구라구라 꽃은 보통 의태된 본체 주위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체에 접근하고 본체를 대신하려는 의식이 깃들어 있을 거야. 식물일 땐 다른 식물로 위장해 그 무리에 섞여 자신을 숨기지. 의태당한 식물은 그걸 눈치챌 수도 막을 수도 없어. 하지만 그게 인간으로 위장하면 널 대신해서 우리 무리에 섞일 생각이었나?
눈사태를 일으킨 건 우릴 해치우려고 벌인 짓일 수도 있어. 난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눈사태를 틈타 숨어 있었지. 그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건 줄곧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내 자리를 대신하려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위장이고 그 뒤로는 사냥감을 죽이기 위한 단계였겠지. 응, 확실히 구라구라 꽃의 습성과 일치해. 요엘에게 접근해 공격한 건 연습이었던 걸까?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인간으로 으퇴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끼고 인간이 된 기분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야. 알베도를 제외하고 이상함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여행자지? 여행자, 어떻게 가짜인 줄 안 거야? 나도 궁금해! 난 그게 가짜인 줄 전혀 몰랐어! 완전히 똑같던데! 그랬구나. 인간으로 이태하는 건 꽤 어렵나 봐. 이 돌연변이 구라구라 꽃은 본체를 최대한 모방했는데도 놓친 디테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 설산의 가능성이 이렇게나 무시무시한 거였다니.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겼네. 내 방법이 효과 있었나 봐. 애군을 전부 소모해버리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그건 산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상처가 없었던 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널 지켜줬기 때문이야. 어? 난 그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지. 자, 꽤 오래 지체됐으니 계속 앞으로 가자. 응, 응, 출발! 야호! 저 왔어요! 사이러스 씨는 없는 것 같네. 산에 가셨나? 여기서 기다려보자. 엠버, 좀 괜찮아? 응,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번엔 정말 고마웠어. 너희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철창에 갇혀있었을걸? 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베넷 같은 체질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사람들의 호의에 익숙해진 줄 알았어. 에이, 그런 말 마. 다른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둔다고. 모두가 날 걱정한다고 그걸 당연시하진 않아. 그런 고마움을 다른 사람을 돕는 걸로 표현해보는 게 어때? 너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테니까 네가 그들을 도와주면 선의가 전달될 거야. 응, 네 말이 맞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야. 좋아! 사이러스 씨가 돌아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지!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 긴장 풀리니까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겠어. 잠시 실례할게. 나도 물 좀 마시고 과일 좀 먹을래. 휴식이 끝나면 신인도 가이드해야 하고. 하, 저 녀석들이 산에서 못 내려가게 하던 저주가 드디어 풀렸네. 큰일을 해낸 기분이 들어. 우리도 쉬면서 수다 났달까? 그럼 날 따라와. 눈치챘어? 그럼 가자. 응? 또 야영지로 가려고? 여기서 수다 떠는 거 아니었어? 에이, 알겠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 괜찮지? 미안,
또 여기로 데려왔네. 이런 얘기는 사람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사칭범에 관한 얘기야? 맞아. 솔직히 여행자, 네가 나와 그 사칭범의 차이를 눈치챈 게 무척 의외였어. 그래, 이 표식이 모든 것이 시작점일지도 몰라. 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흥미진진해지는데 좋아.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은 그림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 너희는 이 마름모 표식이 뭐라고 생각해? 타투? 휘장? 아닌가? 아니, 이건 인간으로서의 내 결점이야. 유리로 제작된 그릇 본 적 있지? 유리불기라고 하는 공예 기법이 있어. 티바트 대륙에선 잘 쓰이지 않는 기법이야. 그래서 불기 공예로 제작된 유리 그릇은 되게 비싼 값에 팔리지. 불기 기법은 이름 그대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입구가 필요해. 풍선을 부는 것처럼. 따라서 이런 유리 제품에는 가끔 마무리 작업할 때 남는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바로 인공 제작의 흔적이야. 우와, 정말 신기해. 기묘하고 아름다운 공예 기법이지. 앨리스 아줌마는 이런 수공예의 흔적이야말로 인공 기법의 가치이자 완벽한 예술품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했어. 이 표식도 비슷한 거야. 인공 생명과 자연 생명의 차이점은 생명이 흐르는 방향이지. 자연 생명의 힘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해, 꽃은 웅크린 상태에서 활짝 피어나고 잎은 휜 상태에서 점점 펴져. 그래서 우린 꽃을 감상할 때 피어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에 반해 인공 생명을 창조할 땐 힘이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돼야 해. 최종적으로 태어난 유리 제품이 마감되는 그 부분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지. 연금용 포션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각 방향으로 퍼져서 교묘하게 이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생긴 거였다니. 이 창조된 흔적이 인간으로서 내 불완전함을 증명해. 그 사칭범은 자신이 불완전한 게 싫어서 일부러 이 표식을 빼버린 걸지도 몰라. 넌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너와 비밀을 공유할 땐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돼. 페이몬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건 전부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하지.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도 기상천외한 소설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인간은 초월과 기적을 갈망하지만 평범함에 대한 추구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해. 자신과 전혀 다른 것들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달리 말해, 최근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들은 아마 꽤 괜찮은 이야기 소재가 될 거야. 소설 쓰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쓰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탄생할지도 몰라. 이야기 쓰는 건 나도 할 줄 알아. 오, 페이몬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난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라고. 이야기는 내 전문이지. 그렇다면 이야기 만들기 시합해보는 게 어때? 소재는 최근 있었던 일로 하자. 좋아? 근데 우리 모험가 길드도 도와줘야 되는데. 창작은 조급하게 하면 안 되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영감이 생기면 날 찾아와. 그때 누구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지 겨뤄보자. 응! 그럼 우린 모험가 길드로 돌아갈게. 응. 이야기라. 그래,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드래곤의 뱃속에 있는 스승님의 실패작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겠지.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때 살아남은 게 너였다면, 나 또한 버려진 실험체이자 최초의 인간 프로젝트의 실패자로서 널 대신하고 싶었을 거야. 난 너의 모습으로 변해서 네 연금술을 배우고 기적의 생물을 창조해 네 주위를 돌릴 거야. 그리고 기회를 틈타 너와 유일하게 비밀을 알아챈 여행자를 제거하겠지. 그럼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테니. 아참! 나 이야기를 거의 다 만들었어! 알베도한테 가서 얘기해보자!